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비운의 천재음악가 비제와 까르멘을 만나겠습니다. 조르주 비제는 1838년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알렉산드로 세자르 르요폴입니다. 아버지는 성악 교수로 활동하셨고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또한 이모가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 교수였습니다. 집안이 음악 가족이다 보니 어린 비제에게 음악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10살 때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정식으로 음악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오르간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샤를 구노와 프로망달 알레비에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16살에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19살에 오페라 미라클 박사를 작곡하여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또한 같은 해 칸탄타 클로비스와 클로필드로 로마 대승을 받아 3년 동안 로마에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훗날 파리로 돌아와서 많은 오페라와 관현악곡, 피아노곡, 합창곡을 작곡합니다. 1861년 스승 알레비 집에서 리스트를 만나는데 청년 비제의 피아노 연주 실력을 보고 리스트가 감탄하게 됩니다. 리스트는 비제를 당대 유럽 3대 피아니스트라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1863년 스승 알레비의 딸 주누브예브와 결혼합니다. 그 이후 오페라 작곡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오페라 작품으로는 1863년 진주조개잡이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페라 작곡 활동 초기에 대표되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스리랑카 어촌의 청년 나디르와 주루가가 한 여인 레이아를 사랑하는 삼각관계의 사랑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작품입니다. 1872년에는 도데의 희곡 아르레 여인 오페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오페라에 나오는 음악과 함께 고흐가 그린 아를 풍경을 잠시 감상하고 간단하게 줄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을 근교 농가에 사는 청년 페르데리는 알을 투우장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집에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국 어린 시절 친구 비데토와 약혼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첫날 밤 페르데리 집에서 축하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초대받아 온 아르레 여인이 춤추는 장면을 보고 아르레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다가 2층 창문에서 투신해서 자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성과 열정을 다해 1875년 까르멘을 작곡합니다. 이 오페라는 프로스페르 메르메의 소설을 오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해 3월 3일 파리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이 됩니다. 까르멘은 초기에 관람객들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서민적이고 이국적인 작품이라 파리 관객들은 외면했습니다. 대중들의 반응에 민감한 비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 석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1875년 37살에 운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1876년 벨기에와 런던 공연에서 크게 성공하고 1904년에는 파리에서만 1000회를 공연하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지금 현재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오페라로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입니다.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르멘은 음표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오페라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두 까르멘을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까르멘은 스페인 민속, 플라멩코 춤과 음악을 사용하여 관객들의 혼을 뺏는 집시의 노래와 스페인 투우장 상황을 노래했습니다. 박력이 넘치는 투우사의 노래, 버림받지 않으려는 간절한 사랑의 노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극단적 장면과 혼합되어 드라마틱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배경은 1830년대 세비야입니다. 신대륙에 들어오는 많은 물건들이 세비야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특히 담배는 중요한 수입원이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담배 공장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을 했고, 가난한 스페인 여성들과 집시들이 일을 했다 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영화,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르멘을 다루다 보니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간단하게 오페라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르멘 서곡이 밝고 명쾌하게 시작합니다. 어느 세비야의 한 담배 공장에 담배 공장 위병으로 호세라는 하세가 새롭게 오게 됩니다. 담배 공장에 일하는 집시 까르멘은 새로 들어온 하사 호세에게 관심을 갖고 유혹합니다. 당시 까르멘이 호세에게 하바네레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호세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만 집중합니다. 담배 공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까르멘과 동료 간의 다툼이 생겼는데, 까르멘이 상대 여성 얼굴에 칼로 그어 큰 상처를 나게 됩니다. 까르멘은 잡혀서 호송을 하게 되는데, 호송한 위병이 호세입니다. 호송하는 과정에서 까르멘은 호세에게 귓속말로 막다른 길목에서 당신을 밀치고 도망갈 테니, 당신은 모른 척하라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일하는 파스티야 선술집으로 오라 합니다. 호세는 충격적인 까르멘 말에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까르멘은 호세를 밀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호세는 까르멘을 놓친 채로 영창을 가게 됩니다. 영창에서 나온 호세는 파스티야 선술집 까르멘을 찾아갑니다. 까르멘은 호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위해서 플라멩코 춤을 춥니다. 점호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지만 까르멘은 호세를 부대로 복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둘의 사랑은 시작합니다. 며칠 후 호세는 까르멘을 찾아 다시 오게 되는데 부대 상관도 까르멘을 찾아옵니다. 그는 까르멘의 마음이 있었던 호세 상관으로 호세가 까르멘이랑 같이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여 호세에게 부대 복귀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호세는 명령을 어기고 상관과 싸움까지 벌어져 다치게 합니다. 큰일이 벌어진 것을 안 까르멘은 호세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까르멘과 호세는 산 속에서 산적들과 함께 산적 활동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비록 산적이지만 까르멘과 같이 있는 호세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는 투우사 에스카미오가 찾아와서 까르멘을 찾습니다. 까르멘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호세가 알게 됩니다. 둘은 결투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에스카미오는 산에 있는 산적 무리들에게 자기 투우 경기에 초대합니다. 하루는 호세 과거 약혼녀 미카엘라가 찾아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전해주면서 호세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어머니는 위독하시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에스카미오가 투우 경기하는 날, 호세는 투우장에 나타납니다. 투우사의 노래가 연주되고 오페라 최고의 명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투 경기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호세는 경기장에서 까르멘을 발견하고 까르멘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먼 곳으로 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까르멘은 호세가 준 반지를 던지며 당신이랑은 두번 다시 시작 않겠다 합니다. 호세는 이성을 잃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뽑아서 카르멘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카르멘을 보고 한동안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고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카르멘, 제가 이 여자를 죽였습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오늘은 위대한 음악가 BJ와 카르멘을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